중독성, 야이 참, 중독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남자, 잘 사는 남자 리뷰머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리뷰할 거냐? 아니 그 전에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요즘에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잘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어떤 게임에 중독됐냐? 바로 이 게임들에 중독이 되는데요. 오늘 리뷰할 게 바로 이겁니다. 와이파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중독성, 야, 하이 참. 와이파이 없이도 할수 있는 중독성 최강 오프라인 게임 세 가지. 제가 갑자기 왜 게임 리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시간만 총 20시간이 넘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영화 보고 밥 먹고 자고 해도 시간이 너무너무 남아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 비행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갔는데, 이 게임 세 개만으로 비행기 안에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게임들 하나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맨 왼쪽에 있는 미스터 블렛 요거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뭐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총으로 할수 있는 클래식 모드, 수류탄으로 진행하는 수류탄 모드, 그리고 인질을 살려야 하는 인질 모드 뭐 등등등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 클래식을 먼저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적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적을 총을 쏴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헤드샷! 아, 환상적입니다. 자, 원샷 2킬. 좋다. 원샷 3킬. 너무 좋다. 위에 보면 총알이 금색으로 두 개가 있죠? 총알 두개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적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 머리를 써야 하는 퍼즐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잘 간다. 그리고 왠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결은 무조건 세 개여야 돼. 두 개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실패해서 두 개가 되면 다시 해서 무조건 별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게임, 더 블락헤디드라는 모바일 버전 마인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인크래프트는 아니고요.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가 3D라고 하면 이 게임은 2D형, 뭐 메이플처럼 횡으로 진행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캐릭터가 죽어가며 제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는데 죽어가며 지금 아이템을 먹으려고 겨울 지역으로 왔는데 캐릭터가 먹을 것도 없고. 요거 진짜 강추 드립니다. 자, 이번 게임은 마스마스라는 게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여운 캐릭터인데, 요 녀석의 엔진 부스터 요걸 활용해 가지고 안전히 플랫폼에 도착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쓰는 그 부스터의 연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지금 꽤 많이 깨서 637, 638단계까지 왔는데, 와, 이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무 때문에 계속해서 걸려가지고 638 플랫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다 보면, 여기 왼쪽에 요런 포인트들이 쌓이는데, 이 포인트들로 캐릭터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기본적인 탐험가. 캐릭터를 바꿨다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경음악과 분위기가 좀 바뀌고, 맵도 조금 바뀝니다. 솔직히 별건 아니긴 한데, 은근 캐릭터 모으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재밌긴 한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어려운 만큼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금방 간다는 거. 인터넷 없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저는 이번 유럽 여행 갈때 비행기 안에서 왕복 20시간 정도 되는 그긴 시간 동안 요세 게임으로 잘 버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뭐 지루한 일이 있거나 인터넷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다면 요세 가지 게임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여러분만이 알고 계신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면 저한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